안녕하세요, 닉쌤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소유의 아유미수의 브릿지 부분을 살펴드리겠는데요. 자, 브릿지 부분은 비슷한 코드이지만 주법으로 촬영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주법, 고고 주법이 사용되는데요.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이 주법을 가지고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법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자, 요걸요.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자, 여기서 차케초 다신에서는 엇박자가 되거든요. 싱코페이션이 되는데요. 차케초 다운 다운 업업 다운 업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업업 다운 업. 자, 다 하시고 빠르게 하셔서 C를 하시면 돼요. 다운 다운 업업 다운 업다안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거든요. 자, 한번 느린 버전에 맞춰서 한번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아르페지오 F A7 D마이너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떠나가지 말아요 할때 아르페지오 할때자 D만 네 박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마디를 다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D 마이너 4321을 같이 동시에 치고 3231323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연주를 할수 있습니다. 악보는 블로그에 있으니까요. 블로그에 가셔서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